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즐거운 설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운전면허증이 달라집니다. 새로 발급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글만 써있는 게 아니고 영어도 써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 1년에 한 번씩 발급해야 돼서 힘들었죠? 해외여행 갈 때마다 면허증을 새로 만들어야 돼. 운전면허증에 그냥 영어로 한 줄 썼으면 됐잖아. 이 간단한 걸 이제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국가만 됩니다. 여행 가려는 나라에 이 면허증이 그대로 통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누구나 가서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주니까 뭐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지난해 브리핑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죠. 올해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핸드폰에 운전면허증을 담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야, 진짜 좋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소카라든지 아니면 뭐 킥보드 업체라든지 면허증을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업로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앱? 패스를 쓰는데요. 잘 사용됩니까, 패스? 중간에 막 광고도 뜨고 막 그러지. 진짜 난 웃긴 게 패스라는 게 문자 인증 비용이 계속 나와서 그 문자 인증 비용을 줄이려고 만든 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번 건데 거기서 또 광고를 붙여서 또 돈을 벌려고 해?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통사 여러분들과 제조사 여러분들께 돈을 벌게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익적인 서비스까지 하는데 광고는 이제 좀 그만,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리패스가 아니라고? 아, 진짜 저런 아치기. 그 저분이 20대라니까 거기 빵 터지는 또 다른 20대. 와, 세상에. 네, 또 달라진 법이 있죠.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지난 9월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강화한다, 이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고요. 운전자 여러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아니면 운전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도 뭐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해가 아니라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니까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 시속 30km 이하로 반드시 속도를 낮추고 주변에 혹시라도 횡단하는 애들이 있는지, 근처에 뛰는 애들이 있는지, 공이나 애들이 갖고 노는 물건이 떨어지긴 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를 한번 멈추고 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속되니까 절대로 불법 주차도 하셔선 안 되고, 모든 법규에 벌금을 두 배씩 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린이 안전구역은 아예 피해가야죠. 거기는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어린이 안전구역을 알고서 피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어린이 안전구역을 피해서 안내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어린이 안전구역을 잘못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하준이법이라고 있는데요, 하준이법도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의된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인목 그리고 미끄럼 주의 안내 표시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법입니다. 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은 없고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법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안전인식 이런 걸 좀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운전자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탈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는 경우는 P로 확실하게 놓여지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다 체결하고 핸들은 또 방향을 돌려놨는지 정말 신중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다닌다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 요번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쪽의 발표에 따르면요, 개소세 인하! 이제는 더 이상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연장되고 연장되고 또 연장됐는데 아, 요번에는 연장되지 않네요. 개소세 이제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개소세가 원래 뭐예요? 특소세예요. 특별소비세.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샀을 때 거기다가 매기는 세금이었어요. 컴퓨터, 카메라 이런 거 개소세 안 붙어요. 개소세가 붙는 산업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가 왜 개소세를 받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르느냐? 기존에는 5%였어요. 그걸 3.5%로 1.5% 내렸었는데 그 1.5%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차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5%만 내렸던 건 아니고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개소세 인하에 따른 추가 인하라고 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서 이제 또 할인을 해줬었거든요. 그랬던 할인이 다 원상복구 되니까 많게는 250만원, 뭐 적게는 뭐 한 5-60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10년 이상 탄 구형 차량, 이거 신차로 바꾸게 되면 개소세를 70% 인하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70%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된다 이런 거예요. 뭐 신형 경유차는 안 된다, 뭐 적용기간은 6월까지다, 뭐 좀 복잡합니다.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할 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줍니다. 기존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100% 지급하던 거를 1단계에 70%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강화됐어요. 7:3. 그러니까 야 이거 옛날에 무슨 청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냐? 70%를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30%를 주지. 지금 폐차하면 70% 주고 나중에 신차 사면 30% 더 주지. 뭐 이런 식입니다. 희한한 것도 있어요. 수소전기차는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이 2022년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감면되는 한도도 400만원까지예요. 수소전기차,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습니다.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고요. 적용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됐습니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는 취득세가 100% 면제예요. 온실가스 미달 과징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차를 많이 팔게 되면 벌금 내는 겁니다.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미국식으로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900만원이었잖아요 지난해. 올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받고 끝이야?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450만원의 지역 보조금을 내줍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냐면요,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전북이 지금 900만원, 경북이 또 600에서 1000만원. 폭이 굉장히 커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다 한 500만원 남짓이네요. 중요한 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가장 연비가 나쁜 차, 가장 좋은 차가 거의 큰 차이 없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의 차이가 좀 커졌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의 코나, 코나 기본형, 코나 경제형, 아이오닉, 아이오닉 기본형, 경제형, 니로, 니로 경제형 뭐 이거 다 820만원 정도 받아요. 남짓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받는데 르노 삼성 616만원 받습니다. BMW i3 716만원 받아요. 테슬라 736만원, 771만원, 769만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이 국산차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너무 티나게 이렇게 하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테슬라가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몇 개 정해놨는데 배터리 용량이 아니라 이제는 연비라고 할 수 있는 전비 그리고 주행 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들어간 대상 업체에만 20만원씩 더 주는 거예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뭐냐면 차를 많이 팔아야지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차를 많이 파는 회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 대상이고 그 많이 파는 회사만 20만원씩 더 지원을 해줍니다. 아 이거 좀 너무 티나지 않나? 아니 지원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너무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개인에 가는 지원금은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1350에서 1250 정도로 좀 줄었죠. 그런데 보급 대수를 놓고 보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6만 5천 대를 보급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정도 보급된다 그러면 길에서 벤츠 신차 보이는 것만큼 전기차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릴 계획인 거죠.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3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해하고 똑같은 5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게 꿀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니까 2020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런 차들은 경고음을 발생하는 장치의 탑재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슬슬슬 갈 때는 뭔가 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제가 니로 타는데 니로는 약간 슈우
이런 소리 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게 자동차 소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차라리 그냥 페라리 소리라는 옛날에 그 스쿠터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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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자율주행차 출시 나오게 되면 보험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보험제도 정비가 올해 5월부터 됩니다.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서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는 일반 자기가 운전할 땐 물론이고 자율주행차를 운전해도 운전자 책임이다 라는 내용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이 정말 결함이 있었어, 이건 누가 봐도 차량 결함이야, 이렇게 되면 이때는 보험금 지급할 때 손해배상 책임자가 이걸 구상을 하도록, 그러니까 보험사가 먼저 돈을 사람한테 지급하고 이 책임을 자동차 회사한테 물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운전자는 언제나 자동차를 풀리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거죠. 자, 2020년 2월 말부터는 캠핑카법이 시행됩니다. 캠핑카법은요, 승합차가 아닌 차, 화물차, 승용차 이런 차도 갑자기 캠핑카로 막 개조하고 나서 이거 나 캠핑카예요 이렇게 말하면 캠핑카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설계도 보여줘야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다라는 걸 법규화 시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또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이번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보면요, 도시철도, 아니면 철도, 아니면 시외버스 이런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를 권고하고요, 차량 내 공기 측정을 의무화시킵니다.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제발 측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만 타면 이상하게 골아떨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이산화탄소 때문일 수도 있어요. 환경부령 개정안을 보면요,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2년마다 한 번 측정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매년 한 번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버스가 열고닫고를 엄청나게 자주 하는데 그 안을 어떻게 50마이크로그램으로 달성한다는 거지? 규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루프트 필터 끼시나? 아, 자연스러웠어요? 사실 이거 지난해 바뀐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살짝 얘기해보면요, 사고 과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조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행 중에 사고 나면 100%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보험사가 그래서 나도 할증하고 쟤도 할증하고 둘 다 할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꽤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 확실하게 100%인 것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직진 노면 표시인데 좌회전을 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맨 왼쪽 차가 좌회전 차선, 그 옆에도 사실 좌회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툭 부딪혀, 이렇게 되면 100% 잘못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소위 칼치기라고 하죠. 칼치기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야씨 이거 내 앞으로 들어오니까 이 차가 앞차네? 그러면 이 차를 내가 박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하다가 박으면 앞차가 100%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막혀. 1차로는 좌회전 차로여서 하나도 안 막혀. 그래서 1차로에서 이렇게 슉 갑니다. 그리고서 끝까지 가서 여기서 샥 껴들어. 아니면 좌회전 차선에 내가 잘못 들었네, 실수, 그러고서 들어가는 경우 있죠. 좌회전 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2차가 100%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고 있던 자전거를 운전자가 치는 경우, 이 경우에 자동차가 무조건 100%. 그래서 이제 정말 자전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도 정말 많아졌는데 이거는 자전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되어 있진 않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유턴 신호를 받고 이렇게 유턴할 때 우회전하는 차는 또 우회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둘 간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까지는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안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규정이 확실해졌습니다. 8:2입니다 우회전하는 차가 8이에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는 무조건 이 유턴하는 차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하는 차라고 해서 우회전하는 차를 저 차는 신호를 안 받고 온 거니까 내가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20%의 과실이 있으니까요. 이게 올해 바뀐 게 아니고 작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야지 비록 저 사람이 잘못이더라도 너 어디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 결국에 자기 손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년에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모든 병, 암이나 에이즈나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하고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걸로 죽은 사람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한 해에 4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 2천 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현실적인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도심 제한 속도를 기존의 60km에서 50km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소한 60km로 만들어놨으면 60km를 지키는 노력, 그리고 단속하는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규정을 뭐 50km로 낮추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도시 전체가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위해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2020년에 바뀌는 법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서 요거 꼭 알아봐야 된다 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차가 고장나서 섰는데 어떤 운전자가 뒤에서 막 손을 흔듭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손으로 수신호를 막 하면서 차들한테 속도를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어디 그게 보입니까? 그리고 속도를 그렇게 쉽게 안 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전자가 뒤에 불꽃 신호기를 이렇게 바닥에 떨고 나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섬광탄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 속도를 줄이게 돼요. 그걸 보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대잖아.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불이 여기 나고 있어. 그럼 봐야 돼.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삼각대를 펼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 삼각대를 펼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불꽃 섬광탄은 붙이고 나서 던지면 되니까 이걸 던질 수 있는 그런 불꽃 섬광탄을 차에 비치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급품 드려야 되겠어.